오, 너무 예쁘네요. 와. 맨날 내 쪽꼭지 집착해. 와. 사진을 찍는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병인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비가 조금 왔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끝내주네요. 오늘은 아침 일찍 배 타고 수영하러 섬에 무인도로 간다고 해요. 저기 윗집 왜 이렇게 시끄러우신 거예요? 여기 까치집이에요? 어? 여기 까치집이에요? 어, 앉아. 언니 저희 할아버지 어제 누가 1층에 내려와서 오줌 싸고 왔는데? 2층 아니고 거기. 아, 여기가 싸는 거야? 어. 난 넌 줄 알았는데? 정상. 나는... 아니 어제 갑자기 폭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역시 정정하면 오줌도 다르구나. 와. 뭐 내용물이 많다. 배불러서. 아니 면이 되게 특이하다. 네. 맛있다. 아니 천장이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은 저희는 지금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현금 있어? 현금 있어. 현금 있어. 현금 400 모자란데? 100, 1000, 1000, 2000. 400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오키나와 무인도로 넘어갑니다. 나 사실 여행 왔을 때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여행이잖아, 그지? 좀 이런 걸 예약을 하고. 근데 얘가 진짜 한 병이 떠드니까 나 진짜 벌밀 안 했어. 진짜 그치? 이제 빨리 왔어. 오, 너무 예쁘네요. 물이 너무 많이 가요. 나간누라는 섬인가봐요. 나간누. 나간누 말고 나간누. 여기 잉글리시 선생님이 오늘 같이 왔거든요. 나간누. 형, 저 꼭지 가리기 같대. 좀 올려봐. 맨날 내 저 꼭지 집착해. 아니 이상해. 그냥 발음 다시 해봐. 어? 몸 꼭지라고? 집 꼭지? 네퍼. 이거를 조금. You always stay at my nipples, this guy. 이거를 조금 더 올려야 돼. 좀 이상해. 동고정에 시간 있네. 아살라말레이컴 알함두리아. 저희는 지금 이제 조그만 섬, 조금 더 프라이빗한 무인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노클링을 처음 도전하는 서피씨. 배가 그는 신이 났다. 와. 바다 색과 모자를 깔맞추는 석기 씨. 진짜 그는 환하게 웃어본다. 와, 물 진짜 맑죠. 여기서 하나 봐요. 와, 오. 진짜 짱이다. 와, 진짜 죽이는데요. 와. 자, 저희는 스노클링을 하러 왔습니다. 와. 깜짝이야! 나 해달인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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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엄청 멀어, 찍었어! 와! 그걸 찍어볼래? 야, 떨구름 뒤진다? 물이 되게 미지근해! 너 오줌 싼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오줌 싸면 안 돼.
서 있다. 오랜만에 물 안에 들어가 석기 씨. 옷이 다 젖었다. 젖은 옷 안에 보이는 그의 살결. 그는 지금 멀미를 난다. 그 첫 경험. 아, 멀미. 와, 진짜 비주얼 살벌하다. 이 사우디 사람 누구야? 나 언니 밟으면 쓸 줄 알았어. 아, 하비비. 어, 너무 잘해. 렛츠고. 진짜. 아, 이런 휴양지 여행 익숙치가 않네요. 약간 수영장 느낌인데. 그녀들은 절대 머리를 담그지 않는다. 왜냐면 화장을 고쳤기 때문이지. 이럴 땐 물을 빵. 야, 네 팬티 보여. 그녀는 무슨 사진을 원하는지 모른다. 소매 생각군이 좋군. 야, 너 네 거 시청하라. 내 거 안 찾아왔지. 아까 종이 사진 찍었잖아. 또 찍는다고? 너한테만 찍는다. 찍는다. 내가 찍은 제대로 찍잖아. 찍는다. 이런 거 양념. 퇴근하고 싶다. 이 외국인은 뭐냐? 이 외국인은 몸이 좋다. 한 번만 더 찍어줘. 복근. 후. 인터뷰 잠깐 괜찮으세요? 제가 유튜버거든요. 여기 운동 오래 하셨나봐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위협적이신데. 네. 싸움 잘하세요. 어이구, 제가 미만생. 어이구, 어이구. 혹시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시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선생님 인터뷰 안 물어봐 주세요. 아, 저긴 괜찮아요. 네. 인터뷰 잠깐만. 네, 네. 아, 돈 드릴게요. 그거 얼마 줘요? 1달러. 아, 예. 얼마예요? 돈이 없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수 뽑아 먹으시려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자기요? 맞아. 잘못 걸렸다. 유튜버가 거예요. 유튜버가 이렇게 힘듭니다. 진상이네 진상. 잠깐만. 그들은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돈을 번다. 잘 찍었다. 잘 찍었지? 마음에 들어. 봐봐,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 같다. 왜 얼굴 좀 안 보여지고. 이거 찍어놓고 만 원 날래요. 너 그 사실 얼마나 건지기 힘든 건지 알아? 저희는 지금 비 오는데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괜찮아, 난 수영복이거든. 아까 그대로. 오늘 이거 하나. 비를 맞으면 한껏 행복해한다. 어제도 저 옷, 오늘도 저 옷. 저렇게 비를 맞고 아마도 저걸 입고 자겠지. 너 그거 입고 잘 거지? 이거 내 잘못인데? 아, 진심이야? 며칠 얘기해. 와, 야, 다리 쏜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네. 여러분 지금 비 오는 거예요. 오, 멋있어. 그녀는 관종이다. 너도 한번 들어가봐. 나 좀 많이 탔어. 야, 진짜 스트레스 풀려. 그는 하라고 한 대로 다 한다. 스티브다. 그도 춤을 춘다. 빗속에서 춤을 춘다.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여보세요. 와. 집이 너무 좋아. 나 맛있게 먹어. 거의 한 70 접시를 4시간 먹었습니다. 역시 대배우야 대배우. 저는 얼마가 나왔을지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얼마가 나왔을 것 같아? 24에서 25만원 예상. 최소 25만원. 무현 얼마인 것 같아? 15였어. 나는 10. 난 30. 과연 두구두구두구. 오, 요즘은 저렇게 접시를 기계로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나 봐요. 과연 금액은 20만원. 오! 금수다 봐. 우와, 이 말이야? 뭐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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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싸네요. 내가 차를 가져올게. 여기 진이랑 나 수영복 입었으니까. 근데 나는 나가야지. 나와봐. 비 오는데 이렇게 수영복 입고 비 맞으면서 가는 거 감성 죽인다. 이게 여행이지. 아 지금 에나가 엄청 싸요. 지금 100엔이 900원 엄청 싼 거거든요. 나 900원 처음 봐. 야 이거 3,000원이야 여기 3,000원이야 대박. 누나 이거가 3,000원이야 아 미쳤는데? 그죠? 형 이게 3,000원이야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 What? 6만원? SSG가 하면 6만원 이거 야생인 거 같은데? 3,000원 이거 어떻게 3,000원이냐? 대박이다 진짜. 왜 이렇게 싼 거야? 왜 이렇게 싼 거야?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게 말이 돼? 아까 연어가 그 가격인데 이게 말이 돼? 이거 여기 섬이라는 건가 봐. 그럼 우유예요. 귀엽지? 샀어. 귀엽다. 형 이렇게 하면 터질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2리터짜리가 됐어? 600원이야. 600원이야. 우와 싸다. 충격적인데? 진짜 싸다. 잠깐만. 2리터가 600원이야. 너무 충격이야. 한국은 조그만한 거잖아. 이거 더 싸. 이거 더 싸? 왜 이렇게 물가 싸? 지금 저희 이제 장 보고 가는데 지금 장 다 본 거 얼마나 하는지 알아? 얼마? 35,000원 나왔어. 와. 어디서 형 든 거 어딨어? 싸다. 야 근데 진짜 싼 거야. 진짜 싸다. 이거 잔뜩 싸고 술도 사고 내일 먹을 아침까지 샀는데 35,000원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한국보다 더 싸 여기? 너무 쌉니다 진짜. 대박. 아무튼 결론은 일본 물가가 진짜 정말 싸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해가 뜨네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JJ 누나가 공항을 일찍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커플의 아침 루틴 대단하다.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왁스 바르고 일어나라. 어? 왁스 바르고 일어나라. 뭐? 왁스. 왁스? 아 이거 먹고 배불러서 준 거 아니지? 진짜 남이 있는 거 맞지? 이거 먹고 누가 봐도 배불러서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 부착기야. 네. 우리 뭐 일하는데 너 혼자 지금 아니야 나는 미리 준비 다 하고 온 거예요. 냉강형이 2층에서 자고 제가 1층에서 자는데 제 방 바로 위가 화장실이에요. 냉강형이 오기 전 쌀 때마다 제가 잠이 깨요. 그건 아니거든? 아 그럼 밥 먹는 게 왜 이럴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게. 아 밥 먹는데 그녀는 일본 길바닥에서 틱톡을 찍자고 한다. 남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 그리고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아무도 나 신경 안 쓸 거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패션이다. 이 정도면 벗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야 미안한데 이거 한 번만 봐주라. 그녀는 이거를 가 귀찮게 한다. 셋 왼쪽 사이드 밴드 하나 세 번 마지막 하트.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외국인이 알기 전에 봐요. 할래? No. 아침은 너. No thank you. 지금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9시 26분이에요 2시간 정도 일찍 왔는데 원래 이래요? 저는 원래 한 1시간 전에 오거든요. 확실히 여행 스타일이 다르긴 다르네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오 나왔다. 와 4,500원짜리잖아. 와 4,500원짜리 와 이게 4,500원짜리야? 이렇게 생겼어. 음식 아니잖아. 아니 쇼핑을 몇 개를 사는 거야? 립스틱 있네? 누나 기내에서도 뭐 주문했잖아. 뭐야 인형도 산 거야? 나 사실 이번 온 이유는 이거야. 이 과자? 인형은 대체 왜 사는 거야? 5만 원이야. 이게 5만 원이야? 나도 똑같이 받은 게 있어. 젤리 케이크. 뭐 여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뭘 사네. 신기하네. 나도 쇼핑을 해버렸다. 준비해버렸다. 나 지금 공항에서 뭘 처음 사봐.
그도 사버렸다. 어디 건지도 모르고 샀다. 이게 어디 거라고? 희생로랑. 희생로랑이다 무려. 네, 첫 명품이다. 무려 명품을 사버렸다.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쇼핑의 맛을 알아버렸다. 잘했어. 이렇게 또 살 때 사고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이틀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쇼핑 재밌네. Salty milk. 아, 약간 좀 짭짤한 거구나. 오마이 와 대박 맛있다. 대박. 그 정도야? 아, 그 정도야? 두 개밖에 없네. 아쉽다. 이게 오키나와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문어 여기 있어. 문어 아빠 여기 있어. 우와. 몰리 몰리. 우와, 뭐 정말 맛있는데? 와, 진짜 인생 아이스크림. Salted milk. 진짜 맛있어. 많이. 맛있지.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둘이 지금 거의 다 먹었네. 대박 맛있다. 언니, 아이가 이거 뭐였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쁘다. 먹고 후식으로 먹을 거야. 기토카스는 이게 타코야키 지난번에 거기서 먹었다. 공항에 맛집 몰려 있어 아이스크림이다. 일주일만 하네. 오늘의 여행을 마치는 석기 씨, 제일 비싼 선글라스를 샀다. 어떠셨어요? 쇼핑이 참 재밌는 거군요. 쇼핑을 깨우친 석기 씨. 그러나 돈이 없다. 그는 돈이 없다. 그는 나한테 빗불리다. 나한테 빗불리라고 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쇼핑이 끝나지 않나? 원화로 하시면 47만 정도 되고. 47만 원? 그는 놀란다. 쇼핑이 안 끝나. 놀라는 그의 이름은 빗불리다. 그들은 부자다. 부자다 부자. 많이 해봤나 보다. 오, 여맨. 잠깐. 저 안 받고 위에다 올려달라고 했어. 봤어? 그녀는 여권을 잃어버렸다. 아니요. 대단하다. 그녀는 대단한 여자다. 여권은 비행기다 두고는 여자다. 내가 그랬으면은 안솔이 누나한테 지금 잔뜩 들었을 건데. 진짜 신기해 근데. 아니 되게 저번에 여권을 두고 그냥.